전 세계 많은 관객들이 1962년 살인 번호를 시작으로 무려 50년 넘게 이어진 007 시리즈를 애정한다. 그만큼 골수 팬들이 많고 특히 화끈한 첩보 액션으로 영화적 쾌감을 안기는 주인공 제임스 본드에 열광한다. 2000년대 중반 배우 다니엘 크레이그가 피어스 브로스노의 배턴을 이어받아 6대 제임스 본드를 맡았다고 처음 알려졌을 때 많은 팬들이 분노했다. 1995년 007 골든아이부터 2000년 007 어나더 데이까지 내 작품에서 제임스 본드로 활약한 피어스 브로스넌에 익숙해 있던 많은 관객들은 새로운 본드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특히나 피어스 브로스넌은 전형적인 젠틀맨 스타일로 제임스 본드 이미지에 정점을 찍었는데 당시 다니엘 크레이그의 비주얼은 이와 정반대였다. 또한 제임스 본드를 연기한 대부분의 배우들은 키가 최소 180cm 이상이었는데 다니엘 크레이그는 178cm로 비교적 작았다. 여기에 다른 제임스 본드와 달리 금발의 푸른 눈이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 크레이그는 제임스 본드로 캐스팅되기 전 주로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역이나 터프한 이미지의 배역을 맡아 연기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제임스 본드 피어스 브로스넌과 비교되는 이유다. 다니엘 크레이그가 처음 합류한 007 카지노 로얄의 모토는 007 리부팅이었다. 카지노 로얄이 개봉할 당시까지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막상 뚜껑이 열리고 나서부터 전세가 뒤집혔다. 다니엘 크레이그는 새로운 제임스 본드에 충실했다. 대역을 거의 쓰지 않은 채 몸을 사리지 않는 리얼한 액션을 선보이며 007 액션의 진수를 보여줬고 전작과 달리 더욱 현실적인 액션을 보여주며 몰입도를 높였다. 이렇게 제임스 본드를 입지를 탄탄히 하던 다니엘 크레이그는 24편 스펙터 촬영 이후 단 한 번의 실수로 많은 007 팬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007 차기작에 출연하느니 손목을 그어버리겠다라며 스펙터를 마지막으로 하차할 것을 밝혔다. 관객들은 자신을 스타덤에 올려준 007에 대한 악성 발언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 다니엘 크레이그는 스펙터 촬영 후 예민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나온 발언이라며 후회했고 2008년 후속작 No Time to Die로 복귀할 것을 공식 발표했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제임스 본드로 살아온 다니엘 크레이그는 결국 007 No Time to Die 마지막 촬영날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그는 최근 한국 기자들에게 보낸 Q&A 영상에서 나에겐 정말 기나긴 대장정이었다. 그리고 나의 마지막 요정이 담긴 작품이다. 이 작품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 라고 은퇴 소감을 밝혔다. 다니엘 크레이그의 제임스 본드 시즌은 막을 내렸다. 그러나 007 시리즈는 계속된다. 다니엘 크레이그의 다음 주자로 휴 잭맨 등 유명 배우들이 거론되고 있으며 흑인이나 여성 배우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다. 다니엘 크레이그는 여성이나 유색인종 배우들을 위한 좋은 역할들이 많아져야 한다라며 누가 다음 제임스 본드를 맡을지 대해서는 어차피 내 소관이 아니다. 다만 누가 됐든 망치지 말아달라. 라고 말했다. 테나시아 노규민 기자가 영화계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노규민의 영화인사.